그리고 남편이 내게 하고 싶은 무슨 말인가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기를 기다렸대. 그것이 파국이 아닌 사소한 걱정거리이기를, 사건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미열 혹은 가을빛처럼 잠시 기다리면 지나가는 어떤 것이기를, 가끔 노년을 사로잡은 우울이거나 소외감 같은 길들이면 참을 만한 종기 같은 것이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을 할 때의 그의 목소리가 평화롭기를, 아기가 태어났어. 아기 엄마는 손자야. 그저께 다행히 산모가 건강을 회복했어. 밀랍 호숫가로의 여행 최윤. 가을 들판이 이토록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은 내가 외롭기 때문이다. 집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두 갈래의 오솔길이 마주치는 곳에 마침 알맞게 고여있는 연못에서 시선을 돌리기 어려운 이유를 나는 아직 자세히는 알지 못한다. 햇살은 따스하고 솜털을 가득 터뜨린 억새들이 저마다 조촐하게 화려하다. 이틀 내내 줄곧 동일한 풍경 앞에 앉아있건만 이 작은 연못, 이따금 몰려서 이리저리 하늘 그리는 억새꽃 무리, 빛나는 은수를 바람에 날리며 외따로 떨어져 서 있는 한 그루 은사시 나무부터 오색 단풍으로 어우러진 계암나무, 졸참나무, 또 떡갈나무, 어느 나무 하나 한순간 멈춰 있지 않다. 이들이 들려주는 크고 작은 교향곡은 매 순간 다른 음조의 연주로 내 마음을 울려댄다. 그러나 내가 꼭 풍경에 몰두해 있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내 귀는 풍경의 연주를 간간히 들을 뿐 다른 편으로는 저쪽 더 아래 길 위에 나타날 자아한데 그 차가 언덕을 오를 때 낼 만한 귀에 익은 소리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다. 하루에도 대여섯 번 유리문 앞에 놓인 의자에서 일어서 문 밖을 나서본다. 그렇지만 멀리 나아가지 않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온다. 이틀 동안 사람 하나 자한데 이 집만을 위해 난 언덕길을 오르지 않았다. 왜 이럴까? 새삼스레 겨우 이틀인데. 남편은 이 낯선 집에 말 그대로 나를 부려놓고 설명 하나 없이 다시 떠났다. 국도를 달리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고 차를 길숲에 세워놓고 내린 그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앙상한 소나무밭 사이로 걸어들어갔다. 운전석으로 되돌아왔을 때의 그의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말할 수 없으나 그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나를 안심시켰다. 전화를 받아든 그의 목소리의 어조로 보아 급한 용무로 누군가가 그를 찾았던 것이다. 고불거리는 길을 지나 나타난 마을에서도 한참 들어가 정말 갑작스럽다 싶을 만큼 정돈된 아름다운 풍경 속에 한 채의 집이 나타났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잊었다. 차에서 가방을 내려놓고 서울에서 가져온 음식과 장봐온 물건들을 채에 불기도 전에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집안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곧 돌아온다며 황망히 떠났다. 하루는 집과 주변의 자연과 지나느라 금방 지나갔다. 곧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지막 전화가 걸려온 것이 벌써 이틀 전 일이 되고 말았다. 나는 그리 겁이 많은 여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불안하다. 아주 무섭지 않다고도 말할 수가 없다. 외따로 아름답게 꾸며진 풍경 뒤에는 다소간 불안이 숨어있다. 언덕 넘어 저 뒤로 집이 두 서너째 있다고 들었지만 직접 보지도 못했고 언덕의 어느 언저리를 넘어서 가야 하는지도 모른다. 도로에서 거의 2km나 떨어진 외딴 집에서 내게 낯설지 않게 된 것은
기껏해야 이 넓고 안락한 실내와 마주보고 있는 저 밑의 풍경뿐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키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피식 나오는 웃음을 막기 어렵다. 대체 내가 무서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인간은 언젠가는 생에 대한 모든 원시적 두려움이 사라지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그럴 만한 날이 되어도 또 이런 식으로 두려움거리를 지어내고 있지 않은가? 한국에도 이런 데가 있을까 싶을 만큼 아름답다는 거야. 오붓하게 며칠 쉬다 오자고. 어때? 괜찮겠지? 당신 고향에서도 멀지 않아. 고향 근처에 있는 그토록 아름다운 곳. 믿지는 않았지만 조르는 듯한 남편의 제안에 나는 무리를 하기로 했대. 하긴 둘이서 여행을 떠나지 못한 지 오래되었대. 아니, 여행을 싫어하게 된 지가 아주 오래된 것 같대. 나는 우리가 쉬러 온 집이 누구의 집인지 알지 못한다. 친구를 통해 빌렸다는 이 집의 주인을 남편 또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대. 도착한 날까지 저 겨우 사흘째이고 이 집의 구석구석을 탐사한 것도 아닌데 나는 벌써 이 장소에 기이하게 익숙한 느낌을 받는다. 과장없는 실내 장식, 안온한 가구의 배치가 사람을 끌고 받아들이는 집이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집을 이런 식으로 방문하고 이 집이 제공하는 풍경과 안락함을 누린 사람은 비단 우리뿐이 아니다. 따뜻하게 놓인 방명록에 많은 사람들이 집주인의 관대함과 집의 편안함, 집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에 대해 감사와 경탄으로 가득 찬 말들을 남겼다. 이 계절에 이르러 가히 최상의 풍경을 연출하는 산 속에 이토록 안락한 집을 지어두고 사업 때문에 게다가 여행광으로 한 해의 반 이상을 외국으로 떠돌아 다닌다는 이 집의 주인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몇 년 전이었다면 나는 내리앉는 저녁을 기다리며 창 앞에 앉아있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언덕을 걸어내려가 억새대를 꺾느라 손바닥이 붉으스러 맺었을 것이며 오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아랫마을로 내려가 사람들과 말을 텄을 것이다. 반나절의 교류 혹은 10분, 1시간의 평범하고 무책임한 공유는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님을 이제 나는 안다. 내가 삶보다 죽음에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매일 아침 확인하면서 삶의 미소를 보낸 지가 벌써 3년이 넘어가고 있다. 지난 이틀 동안 나는 물론 여러 번 남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대. 여러 번이라고는 하지만 나의 마음이 시킨 횟수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통화는 하지 못했고 어찌된 일인지 음성 녹음을 하라는 목소리도 들려오지 않은 채 끝날 것 같지 않게 벨 소리만 울릴 뿐이다. 한 번은 15번까지 세며 통화를 기다렸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젊었으나 지금이나 우리는 서로를 호들갑스럽게 찾을 일이 없었고 상황이 부여한 그러한 무덤덤한 관계가 일생의 습관이 되었는데 지금이라고 달라질 리는 없다. 우리는 약사였고 같은 약국에 고용되어 일하다가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물론 그는 나보다 6년이나 위였기에 기반이 나보다 탄탄했다. 우리는 결혼한 뒤 둘이서 열심히 돈을 모아 독립했고 약국을 하나 경영할 수 있었으므로 거의 같이 붙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좋다. 물론 우리 생활의 모든 단계가 순탄치는 않았다. 특히 우리의 결혼은 내 편의 미성숙한 망설임으로 인해 지난한 과정을 겪었다. 우리가 부부가 된 것은 남편의 말 맞다나 그의 꾸준한 인내심 덕분이었다. 우리 부부가 젊었을 때 주변의 어른들은
다복한 부부라고 칭찬해 주었대. 그 당시 일찍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20 중반을 넘기자마자 결혼해 탈 없이 아들 하나에 딸 하나를 두었대. 두 아이가 어른들의 마음에 드는 언동을 잘 익혀주었던 점, 집에서 멀지 않은 약국문을 나란히 서서 열고 닫는 젊은 부부를 보고 하던 말이었으리라. 남편은 담담하고 말이 없는 편이나 일면 취미생활에는 열정적인 면모를 보였대. 우리 집에는 늘 난이며 분재며 화초가 즐비했고 지금은 멈추었지만 한때 여가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모든 수습들 또한 나로 하여금 이사 같은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했대. 협소하고 낡은 변두리의 단독주택에서 나의 모든 행복 불행이 엮어졌대. 좀 더 나은 환경을 갈구하면서도 내 앞에서 감히 한 번도 이사 얘기를 꺼내지 않은 남편. 때때로 불평은 했으나 열심히 나를 위해 집수리를 하다가 장가들며 지방으로 간 아들. 두 사람 모두에게 나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또한 남편의 말년의 취미생활로 보아주어야 할지 친구의 깨물어 빨려든 증권장난의 불행한 여파로 약국을 팔 수밖에 없었어도 남편을 원망한 적이 없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그런 고마움 때문이다. 우리는 늙어가고 있었고 어차피 경제 한파가 우리 낙후한 약국에 닥치기 전에 약국을 처분할 수 있었던 게 다행이 아닌가 라고 스스로를 다독거렸대. 증권 장난 불 끄고 남은 돈 덕분에 집을 깨끗이 수리한 것도 좋은 일 아닌가. 그러나 누구라도 우리 집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만 손을 댄 집수리. 왜냐하면 바로 그 집에서 우리는 거의 정말 거의 다 키워놓은 딸애를 잃었기에.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막 14살 생일 잔치를 마치고 방학 동안 떠난 어학 연수 여행에서 아이는 사라졌다. 연수 프로그램의 일정에 포함되어 떠난 강가에서 딸애는 익사했다. 그렇게 연락을 받았다. 감히 지명을 입에 올리기도 두려운 그 장소를 나는 선명하게 세부까지 기억하고 있다. 내 딸을 태운 버스가 스쳐간 마을, 내 딸이 부재하는 강가, 내 딸을 삼킨 강, 그 강 안에 때도 없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억새풀 더미, 딸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거대하다는 나라의 크기답게 검은 강 또한 광대하게 깊었고 물살은 엄엄했다. 나는 딸애의 실종을 죽음을 한순간도 믿지 않았다. 나는 딸애가 돌아올 것을 믿어 심지 않았기에 딸애의 14살 생일 잔치를 했고 또 먼 여행을 위해 여행 가방을 준비해 준 그 집에서 한 걸음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었다. 그 사이 상황은 많이 변했지만 나는 아마도 내가 죽기 전까지는 그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부부를 바라보며 다복한 부부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 상할 것이 없는 나이에 다다랐대. 게다가 그런 말을 해줄 만한 어른들은 모두 죽어 사라졌고 요즘의 젊은이들은 더 이상 그런 말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 다복이라니 개성이 없고 촌스럽지 않은가. 단 한 가지의 행복이라도 붙잡을 수 있다면 그나마 횡재에 속하는 어두운 세상을 그들은 맞이하고 있으니 오히려 내가 그들을 동정해야 할 판인지도 모른다. 억새꽃 때문이다. 억새꽃이 내게 기억의 먼 우회로를 걷게 했다. 딸애가 14살이든 그 오래전까지의 먼 길을 지금은 이름도 가물가물한 그 먼 나라의 긴 이름의 강 안에서는 그것마저 살찌게 뭉텅이져 피어있던 억새꽃. 이틀 내내
때때로 내 시선을 온통 삼키듯 잡아끄는 저 연못가의 수줍은 억새꽃 사이에서 딸에는 여선이 앳된 소녀의 얼굴로 때도 없이 걸어나왔대. 그리고 장면이 예고도 없이 바뀌어 나는 흐른 시간에 대한 조금의 고려도 없이 오래전 그 애가 떠난 낡고 작은 우리 집 대문을 밀고 들어가는 딸애의 뒷모습을 본다. 어느 날 귀가하던 중 앞서 고개를 숙이고 걷던 딸애의 우울해 보이던 뒷모습. 그 애는 자신의 짧은 생애를 감지했기에 어두웠던 걸까. 이미 마음대로 되지 않은 세상에서 자아에 눈뜬 사춘기의 단순한 우울이었을까. 나는 하필 딸애의 이런 뒷모습이 또렷이 되살아나는 것이 늘 못마땅했대. 3년 전 나는 딸애가 실종된 것도 언젠가는 되돌아올 먼 길을 떠나기 위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대. 물론 내 마음속에서 결정된 것이니 누구에게 말할 필요도 없었대. 여보, 이제 그만 미현이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어 라고 말이다. 이렇게 남편에게 말했다면 그는 또 얼마나 기절초풍을 했을 것인가. 그는 딸애가 사라진 후 얼마 동안 나를 강타했던 간헐적 선망 증상이 재발된 것으로 생각하고 심각하게 치료를 제안했을지도 모른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딸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지난한 과정을 겪으면서 불치의 병에 걸려버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아무도 모르는 채로 이미 병인이 나를 깊숙이 엄습했기에 나는 다가오는 나의 죽음과 함께 그의 죽음을 받아들인 것이다. 누군가는 내가 영혼의 세계에서 그애와의 재회를 꿈꾸는 것이라고 말할런지도 모른다. 글쎄,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그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나이가 들면서 배우게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자신에 대한 어떤 분명한 지식도 그다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 더 이상 그다지 고정된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다. 나라는 사람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버리게 되는 거라고 한정에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할지도 모르겠다. 시야 가득 가을 숲과 들판만 들어차 있는 이곳에 버려둘 것을 남편은 왜 이곳에 나를 데려오고 싶어 했던 걸까? 대한민국에도 이런 곳이 하고 운운하던 것은 과장이다. 아름답기는 하지만 집도 자연도 소박하게 아름다울 뿐이다. 하기는 남편은 약국을 처분한 후 더 분주해졌던 것 같다. 낚시하랴 친구 일 도우랴 동창의 일도 맡기면 맡으랴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지는 것을 늘 미안해했지만 그렇다고 습관이 바뀌지는 않았다. 누군들 더 이상 젊지 않은 아픈 아내와 더불어 낡은 집에 갇혀 있길 원하겠는가. 나는 그의 분주함이 두려움과 공허에서 비롯됨을 잘 알고 있다. 어느 날 남편이 시내의 다방에서 골똘한 표정으로 혼자 앉아 있기에 감히 말을 붙이지 못했다는 조카의 전화가 아니어도 그의 상황이 내일처럼 짚어질 정도로 우리는 오래 같이 살아온 것이다. 조카와 통화를 마치고 나는 한참을 흐느끼며 울었다. 집 근처 나무들 사이를 분주히 돌아다니던 다람쥐가 숨어버린 후 덮여지는 대기 속에 날벌레의 시간이 온 모양이다. 보는 이를 마비시키려는 것처럼 미세한 변주로 그 앞에 붙잡아두는 풍경을 등지고 나는 단호하게 일어선다. 또 다른 하루를 먼산 바라기로 보낼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정작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딸애가 억새풀 사이로 걸어나오는 환상이 되풀이되기를 기대하는 것인지
마음의 경계가 몽롱해서 이제 막 뺨 절벽을 지나 턱속으로 하강하는 눈물방울의 대열을 저지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로 엉거주춤 풍경을 등지고 한참을 서 있었대. 머지않아 홀로 걸어가야 할 죽음의 길보다 남편의 며칠 부재에 더 외로움을 타는 일을 멈추지 못하는 것. 그것은 내가 아직 삶의 질서에 가깝다는 증거가 아닐런지. 전 시장 안은 혼잡하지 않을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왔다가는 나가곤 했다. 나는 무릎을 가지런히 모아 되도록 방해가 안 되도록 몸을 작게 하고 앉아 이미 한 바퀴 돌아본 그림들에 다시 시선을 준다. 시간과 공간의 명암선 제목은 내게는 더 모호할 뿐이다. 검은색과 갈색이 주조를 이루는 형상도 색의 경계도 불분명한 그림을 천천히 훑어보아야 이런 것이 추상화라는 건가 하는 아련한 생각만 멍하니 떠올랐대. 무릎에 펼쳐놓은 책자 속 그림 설명은 아예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아 도움도 되지 않는다. 다만 나는 화가의 투명하면서도 화사한 사진으로 자꾸 되돌아온다. 집안 사정만 괜찮았어도 나 또한 미술학도가 되었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한때는 그림 그리는 것을 퍽 동경했대. 또 잘 그린다는 소리도 적잖이 들었대. 그러나 조금 재주가 있다고 그 길을 고집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일찌감치 다른 길을 찾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평화로운 안도의 상태로 나를 인도한다. 이런 식으로 나는 내가 맞을 미지의 세상에 대해서도 평화로운 미소를 보낸다. 누구에게 그런 미소를 보내는 거야? 보는 사람 마음 흔들리네. 친구는 키가 훌쩍 크고 건장한 체구의 젊은 여성을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킨다. 얘가 명예야, 우리 집 첫째. 고등학교 입학할 때 본 후 처음이지? 그렇게 말렸는데도 이 어려운 화가의 길로 들었었구나 글쎄. 서늘한 눈매의 젊은 여성이 탐스러운 머리카락이 파도칠 정도로 깊이 머리 숙여 인사한다. 굵게 굽이치며 어깨를 덮은 퍼머넌트 머리카락 위로 귀 밑 1cm의 머리 길이를 유지한 단아한 단발이 겹쳐진다. 나는 그때야 왜 내가 이 생소한 장소에 예고도 없이 와 앉아 있는가를 알아차렸다. 집을 떠날 때 소일거리로 사온 주간시사지에서 TC에서 열리는 강명의 전시회 소식을 읽고 딸과 같이 산다고 전해들은 고등학교 동창에게 축하 전화를 할 때만 해도 나는 친구 딸의 전시회장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다. 친구가 데리러 오겠다고 했을 때 나는 그저 오랜만에 한때는 가까웠던 동창을 만나 얘기 나누는 것이 기다리는 무료함보다 나을 거라는 생각에 미안함을 무릅썼대. 딸애를 친언니처럼 잘 따르던 명예, 딸애가 이미 없던 어느 날 저녁 작은 가방을 양손으로 앞으로 모아지고 노란색이 나는 문간 전등 밑에서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나를 딱하게 쳐다보던 소녀. 딸애와 두 살 터울이 지는 명예가 얼마나 멋진 성인이 되어 있는가를 나는 보고 싶었던 것이다. 분명히 의식에 떠오르지 않은 것은 물론 발설되지 않은 이 숨겨진 욕망이 나를 이리로 이끈 것을 알고 나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명예는 앞자리에 앉아 생글거리며 웃는다. 아주머니는 하나도 안 변하셨다면 거짓말이고 참 보기 좋은 아주머니가 되셨네요. 고마운 말이구나. 너도 아주 멋지고. 무슨 단어를 택할까 망설이고 있는데 젊고 유망한 화가는 엄마 친구와 한가로이 담소를 할 시간이 없다. 뭔가 명예가 두고두고 기억할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방문객들은 곧 명예를 불려간다.
걱정이야. 초나이에 독립할 생각도 하지 않고 얘 주변에 좋은 자리 있나 신경 좀 써줘. 내 딸이라 생각하고. 친구는 갑자기 침묵한 후 화제를 바꾼다. 친구는 알고 있다. 나에 대한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배려. 내 안색을 살피는 태도로 보아. 친구는 이미 나의 병에 대해 자세히 들었음에 틀림없다. 잘된 일이다. 그 길고도 지루한 병의 정황과 진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니 그 사이 뜸해진 우리의 관계도 다행스럽다. 만약 예전 같은 친밀함이 유지되었더라면 친한 친구에게 어찌 생명에 관계된 일을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건강에 대한 주제는 되도록 피했다. 그 외에도 할 얘기는 얼마든지 있다. 자식 얘기, 집안 얘기, 여전히 고향에 살고 있는 동창들 얘기. 나는 뒤늦게 목적을 깨닫고 그에 충실하려는 사람처럼 명예를 시선에서 놓아주지 않는다. 명예는 젊은이답지 않게 불필요한 몸짓을 하지 않겠다는 듯 거의 부동의 자세로 한 그림 앞에 서서 상대방을 향해 말한다. 표정은 세련되었으며 편안하다. 그런 명예가 나는 정말 마음에 든다. 작은 가방을 들고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치르러 서울 엄마 친구네 집으로 올라온 명예는 그때 나흘을 우리 집에 머물렀다. 친척 집을 놔두고 명예가 우리 집에 묵기를 원했다고 친구는 말했었대. 시험을 앞둔 어느 날 저녁, 딸의 방에 앉아 두꺼운 수건에 얼굴을 묻고 울음소리를 죽이며 울고 있는 명예를 보았대. 나를 향해 고개를 든 명예에게서 같이 슬픔을 나누자는 눈물의 조대를 읽었대. 왜 나는 같이 바닥에 앉아 명예를 딸에 대신 부둥켜 안고 울지 못했던가. 스스로에게 부과했던 어른의 역할이란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보잘것이 없었던지. 나는 시험 볼 사람이 울면 눈이 아파 쓰겠느냐며 눈의 부기를 가라앉히는 약물 조치를 해준 게 다였다. 친구가 준비해 준 차도 다 마셨고 동창들 얘기도 바닥이 났으며 젊은 화가는 전시의 주인공답게 쉴 틈이 없다. 이럴 때 전시회장에서 실용성보다는 신뢰를 꾸미기 위해 마련된 손님 접대용 소파를 오래 독점하는 것보다 더 미련한 일은 없다. 우리 언제 또 만나나? 명예 다음번 전시회 때 만나기로 하자. 나는 지키지 못할 확률이 더 많은 약속을 날리고 일어선다. 친구도 명예도 차로 데려다 주겠다며 나서지만 나는 시내에 볼 일이 있는 남편과 연락을 해서 들어가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전시회장을 빠져나온다. 다행히 두 사람이 맞이해야 할 귀중한 손님이 막 도착해서 아마도 마지막이 될 우리의 이별은 예식 없이 끝난다. 태어나고 자란 T씨, 그러나 감흥이 없다. 방금 나온 전시장이 있는 거리의 저끝 모퉁이에는 공교롭게도 이 도시에서 가장 큰 약국이 자리 잡고 있다. 나의 부모는 우리 부부가 내려와 그 약국에서 일하는 것을 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러나 부모의 소원이라는 것, 애초에 그건 자식의 소원과 배리되기 일쑤다. 고향에 내려와 사는 것은 고사하고, 약국을 경영한 그긴 세월 동안 내가 고향에 내려온 것은 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드물었다. 나는 잠시 걷기로 한다. 시외버스를 타고 산속 집에 가까운 면에 내려 택시를 타리라. 조촐한 소도시였던 고향은 크기가 늘면서 모든 것이 변해버렸대. 버스 정류장에는 코스모스가 지난 시간의 흔적처럼 미안한 기색을 띠고 비어있대. 나는 정류장에 마련된 의자에 앉을 생각은 하지 않고 따스한 기온이 하강하는 것이 느껴지는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가만히 엄습하는 통증과 어지럼증을 제어한다. 이렇게 서 있다가 홀연히 연기 같은 것으로 변해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 죽음이었으면 벌써 두 대나 버스를 보내고 나는 엇비섯이 내려오는 오후의 햇살 속에 결이 드러나는 코스모스 꽃잎의 코를 박고 비릿한 생물의 냄새를 맡는다. 옛 지방도시의 전경을 완성하려는 듯 거칠고도 급작스레 정류장을 지나쳐 멈춘 버스는 한 무리의 교복 입은 학생들을 왁자지껄한 소음과 함께 쏟아놓는다. 중학생들, 기껏해야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어린 학생들, 아직 성인의 육체 배분을 갖추지 못한 몸이기에 신선함을 주는 소년 소녀의 무리 끝에 딸려 나오듯 앳된 여교사가 내렸다. 그 뒤로 반백의 꼬장꼬장한 용모의 초로의 신사를 끝으로 내려놓고 버스는 떠난다. 여선생이 도저히 제어될 것 같지 않은 학생들을 기적처럼 한자리에 모아놓는다. 그들 앞에 바짝 마른 초로의 신사가 선다. 저 남자는 나는 못할 짓이나 저지른 사람처럼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며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들 뒤로 몸을 숨겼다. 여교사가 학생들에게 또박또박 주의사항을 전달한다. 교감 선생님을 대동한 선배 화가의 전시회 관람 잊고 있었다. 아무리 커진 것처럼 보여도 이 소도시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서울 같은 대도시보다 빈번하게 일어날 뿐 아니라 또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내가 서 있는 곳에서도 옆얼굴이 또렷이 보이는 교감은 체구가 왜소해진 듯하고 많이도 늙었지만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대. 다시 보아도 마찬가지다. 나는 대충 나의 계산을 해본다. 50대 중반이기에는 많이 늙었대. 뒤늦게 아주 뒤늦게 결혼을 했다고 들었대. 거의 30년 전 그날 밤 얼마나 다급했으면 야밤에 약혼녀의 사촌에 불과한 나를 찾아와 절교했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달라고. 두 달 후면 내 사촌 여동생의 신랑이 될 사람이었대. 나는 그들이 열애 끝에 마침내 결혼 날짜를 잡은 줄로만 알고 있었대. 그러나 나의 사촌 여동생은 어느 날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어디를 보나 그의 몸 미치는 한 유부남과 야반 도주를 감행했던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나를 찾아왔기에 그 소식을 식구들에게 알리는 어려운 숙제도 내게 떨어졌대. 그 당시 철없기는 마찬가지였던 내게 사촌이 나한테만은 진실을 말했을 거라며 도망가 숨어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막무가내로 때를 쓰던 젊다 못해 앳된 한 남자의 딱한 행색이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세상에 태어나 그때의 그 젊은이처럼 한 번쯤 저 깊은 곳에서 기쁨으로건 절망으로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절규를 원없이 터뜨려 본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풍요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나는 학생 아이들 뒤를 따라가는 교감을 바라본다. 뒷짐을 지고 허청거리는 걸음으로 느리게 걷는 바짝 마른 초로의 신사. 나는 그에게 다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느냐고 묻고 싶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폭풍과 같은 사건들을 담담히 떠올리고 화제로 삼을 만큼 충분히 살지 않았나요? 라고 덧붙이면서 말이다. 지방도시 사립학교 교사로 시작해 여유로운 직장에서 반평생을 보낸 그의 내면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저토록 많이 노쇠한 육체는 과거의 고통의 흔적일까? 아니면 어느 사람에게는 더 빨리 진행되는 자연스러운 시간의 여성 때문일까? 아마도 그의 경우는 후자일 것만 같다. 좌중에 섞여 있을 때 유난히 또렷하게 드러나던 그의 젊음이 유별났기에 사촌 여동생은
무성한 소문만 남긴 채한 번도 집안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사촌 여동생을 본 사람이 없다. 한참 동안 집요하던 집안 사람들의 추적도 몇 년이 지나 시들해졌고 가끔 사촌의 소식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식으로 얼버무리게 되었다. 사촌에게서 버림받은 지 수년이 지난 점의 고향 거리에서 나는 그를 본 적이 있다. 외양의 변화가 없었어도 한두 마디 어색하게 나누며 바라본 눈빛의 어딘가에서 나는 저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싶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었다. 그러나 그는 큰일을 잘 이겨낸 듯하다. 몸은 상했지만 그의 느리고 평화로운 발걸음에는 어려움을 견뎌내고 살아남은 사람의 격조가 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메아리 치는 그의 젊은 시절의 절규는 더욱 깊고 짙은 것이다. 또 한 대 버스가 도착했지만 차에 오르는 대신 그제야 정류장에 마련된 의자를 발견한 듯 나는 빈자리에 주저앉는다. 초로의 신사는 학생들과 함께 전시회장 건물 안으로 막 들어가는 중이다. 그의 모습이 완전히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그쪽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한다. 이제 그의 모습은 없다. 나는 마치 그가 다시 나오기를 기다릴 것처럼 의자에 주저앉았는데 그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모든 것이 순간 퇴색한다. 그가 다시 전시장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일, 그렇게 만나 허물없이 말을 건네고 서로를 알아보고 잊혀진 과거의 사건 속으로 헤엄쳐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 더듬는 것으로 변모한다. 나는 다시 일어선다. 그를 우연히 만나고 사랑한다고 외치던 그의 목소리의 메아리를 다시 한번 들은 것만 해도 얼마나 커다란 횡재인가. 나는 방금 도착한 버스에 올라탄다. 미련 없이 외출을 감행하느라 두 배 분량으로 집어삼킨 진통제의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듯 저 깊이 숨어있던 어떤 기관에서 날카로운 손톱이나 가시 같은 것이 부드러운 위벽을 찌르면서 살아나는 기색을 나는 감지한다. 어느 때부터인가 통증은 내 일상의 익숙한 반려자가 되어 있다. 통증의 색이 지속되다 사라지는 시간 리듬의 세밀한 변주에 온 신경을 집중하다 보면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다. 나는 차창에 기대어 눈을 감고 그렇게 내 몸에 온 정신을 집중한다. 그렇게 또 하루의 지는 빛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밤이 찬찬히 내려앉는다. 사흘 전 첫날 이곳의 밤이 갑작스레 다가온다고 느꼈다. 안개 때문이었다. 남편이 황망히 떠난 후 언덕을 가득 채우며 피어오르는 안개에 낮과 밤이 갈리는 시간의 경계가 쓰러져 버렸다. 어느 한순간 가까이서 멀리서 한때의 동물들이 일제히 울음을 울어 겁이 났었다. 그때서야 아랫마을을 지나며 그 동네 여러 종류의 동물을 사육하는 전직 수의사가 살고 있다고 들었다는 말이 생각났다. 남편이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그는 어쩌면 이 집에 온 것이 처음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가 내게 자질구레하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얘기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 나 또한 내 머릿속 환상이나 병의 진전이나 고통에 대한 자세한 보고의 의무가 없는 것처럼 어릴 적 방학을 보내던 물가의 외갓집에는 안개가 잦았다. 안개가 심하거나 날씨가 흐린 날 사람의 육안으로는 구별되지 않는 일몰의 순간을 동물들은 알아차리고 울음으로 밤의 도래를 서로에게 알린다든가 마을 동물들이 일제히 울음을 울면 할머니는 밤님이 오시네 했고 나는 그것이 신기했다. 마모되지 않은 채 여전히 살아있는 동물의 감각,
버스와 택시를 번갈아 타며 산속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연못가까지 내려와 서성거리던 남편의 얼굴에서 모든 상상이 동원된 극에 달한 불안을 읽었대. 그는 부산스럽게 내 안색을 살폈고 집안에 돌아왔으는 나의 경솔한 외출을 나무랐대. 내 약상자까지 들여다보며 소란을 부리다 그는 곧이어 침묵했대. 아무 소식 없이 사흘 만에 돌아온 것을 그는 그때서야 떠올린 듯 했대. 그 정도로 그는 다른 곳에 있었대. 돌아와 있되 그가 부재함을 나는 온몸으로 느꼈대. 남편의 침묵은 깊고 안정되게 가라앉는 침묵이 아니다. 그건 불안정하고 산만한 일에 휘둘리는 사람의 옅은 침묵. 마치 누르면 배어나오는 스펀지의 물 같은 것. 사흘간의 부재. 나는 그것에 대해 묻기 위해 침묵을 깨지 않는다. 오랫동안 같은 공간과 시간을 나눈 사람만이 감지해낸 무언가가 아무것도 먼저 묻지 말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의 침묵뿐 아니라 거동도 불안정하다. 한자리에 있지 못하고 어둠 밖에는 없는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그에게서 담배 냄새까지 후 끼친다. 그가 금연을 한 것이 언제인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되었는데 자연을 향해 지어진 별장식 집의 커다란 유리문은 낮에는 걸러진 풍경을 수시로 바꾸어 보여주어 사람을 꼼짝없이 붙잡아 놓더니 밤이 되자 커다란 한계의 거울이 된다. 깊게 검은 밤의 입자를 수원 삼아 도단한 거울 속으로 꼿꼿이 앉아있는 한 여자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맞잡고 앉아있는 남자. 나이 든 두 사람의 기울어진 육체의 윤곽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와 내가 나란히 앉아있는 두 개의 의자 사이가 멀어 보이는 것은 유리에 반사되는 신뢰가 큰 탓일런지 나는 30년 이상의 시간을 같이 보낸 두 남녀를 생소한 마음으로 번갈아 바라본다. 간단한 저녁을 위해 식탁에 마주 앉아 있을 때만 해도 감지되지 않던 무언가가 거울 속에서는 오롯이 잡힌다. 저 남자의 몸짓, 저 남자의 자세와 표정, 남편은 무언가 중요한 할 말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침묵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 여자, 그 모든 것을 무심히 남의 일처럼 바라보는 거울 속 저 여자의 부동성. 나는 잠시 망설인다. 커튼을 닫아버릴까. 그렇게 화면을 단번에 지운다. 그리고는 늘 하듯이 취침 전 하루의 복용량 중 가장 많은 모두 효과가 다른 9개의 알약을 삼키러 나 또한 아무 말 없이 일어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다. 그리고 잠이 들면 그만이리라. 다소간 무책임한 사흘간의 부재에 대한 질문도 힐난도 없이 한순간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럴 수 있을 것만 같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때로 죽음에 대한 간헐적이며 피할 수 없는 사색이 가상의 용기를 주기도 한다. 커튼을 잡아당기러 일어서는 대신 별장의 실내 여러 곳에 세워져 있는 꽃잎이나 나뭇잎이 박힌 여러 개의 장식용 양소 중에서 네 개의 양소에 불을 붙였대. 얼굴도 모르는 이 별장의 주인이 이 정도의 신뢰를 용서해 주기를 어쨌거나 저는 언젠가 불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니 심지에 불을 붙이자 여름 빛은 가는 양초의 몸속에 램프라도 밝힌 듯 심지가 투명하게 드러나 보인다. 연한 귤빛과 분홍빛을 섞은 듯한 이런 색을 명예 같은 화가는 명명할 수 있으려나 나는 불장난을 끌듯이 네 개의 양초 심지에 차례차례 성냥불을 그어당긴다. 4시라는 숫자는 언제부터인가 내게는 불문율이다. 우리 식구의 숫자. 무엇을 사면 나는 늘 4개를 산다. 그중 한 개가 깨지면 나는 나머지를 다 버리고 다시 4개를 구입한다.
거의 강박적이던 이 미신적인 숫자에서 해방된 것 또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겨우 3년 전이다. 네 개의 촛불이 겸유리창에서 여덟 개의 불꽃이 되어 우리 둘의 모습이 희미하게 흔들린다. 실내 등을 끄자 불꽃도 우리도 원래 모습을 되찾는다. 그리고 나는 어쩌면 해서는 안 되는 작은 동작을 기어이 하고야 말았다. 나는 의자를 약간 돌려 검은 거울 속 잠시 흔들리는 나의 초상에서 고개를 들고 의자를 약 30도 각도 돌려 남편 쪽으로 돌아앉은 것이다. 그리고 남편이 내게 하고 싶은 무슨 말인가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기를 기다렸다. 그것이 파국이 아닌 사소한 걱정거리이기를 사건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미열 혹은 가을빛처럼 잠시 기다리면 지나가는 어떤 것이기를 가끔 노년을 사로잡은 우울이거나 소외감 같은 길들이면 참을 만한 종기 같은 것이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을 할 때의 그의 목소리가 평화롭기를 그 미미한 동작 30도의 회전을 하지 않았어도 그 이후의 일이 동일하게 진전되었을지 나는 알 수 없다. 차혜연. 갑자기 남편은 나의 이름 석자를 한숨처럼 내지르고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인다. 굵고 긴 열 개의 손가락으로 이미 많이 성겨진 머리카락을 여러 번이고 쓸어 넘길 뿐 말은 이어지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넘겨지기를 그는 바라는 것일까? 그게 무엇일까? 남편이 이렇게 나의 이름 석자를 부를 때는 수리하기 어려운 실수에 대한 용서를 구할 때나 감당하기 어려운 비보를 전할 때다. 내게는 숨긴 정권 장난의 실패로 약국을 팔게 되었을 때, 딸의 죽음을 내게 전할 때, 그리고 3년 전 어느 날 기습처럼 닥친 내 병에 대한 병원의 검사 결과를 알려올 때 남편은 이렇게 한숨처럼 내 이름 석자를 불렀다. 그보다 좀 덜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도 그는 늘 그랬다. 그러나 이 세 가지만 머릿속을 맴돌고 다른 상황은 백지처럼 기억에서 사라지고 없다.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내 자신의 잊었던 이름을 상기하듯 속으로 되뇌어 볼 뿐 아무런 감흥이 없다. 그래, 내 이름이 차혜연이었지.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마음으로 이 이름을 불러주었지. 짧은 생애에 사람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나는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고개 숙인 남자의 정수리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엉뚱한 감상 쪽으로 자꾸 미끄러지는 생각의 갈피를 손을 놓고 쫓아갈 뿐이다. 남편이 갑자기 얼굴을 들어 나를 똑바로 바라본다. 용서를 구하는 초췌한 표정의 남자, 수면 부족으로 까칠한 얼굴을 들어 그는 한없이 잦아드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기가 태어났어. 그 목소리는 너무 낮고 갈라져 있어. 나는 뭐라고 하며 묻듯이 상체를 그쪽으로 숙인다. 같은 문장이 좀 더 분명히 내 귓속으로 들어왔다. 아기가 태어났어. 내가 맨 먼저 떠올린 것은 지방에 사는 아들 내외다. 그들은 엄마의 오랜만의 여행에 가방을 챙겨준답시고 바쁜 시간을 쪼개어 먼 길을 올라왔었다. 전기치료를 위해 입원할 때마다 그랬듯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손자들은 아직 어리니 그들의 일은 아니다. 나의 연상은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 걸맞은 몇몇 얼굴을 떠올려 보지만 그런 일이라면 남편이 저런 식으로 말할 이유가 없다. 그가 만들어내는 극적인 분위기와 그 입에서 발설된 짧은 문장 사이의 조화를 어디선가 찾아보려 나는 그다지 서두르지 않고 내 머릿속의 여러 기억 상자를
가만 가만히 열었다 닫기를 계속했다. 그런 나의 수고를 들어주기 위해서인 듯 남편은 그 사이 좀 더 또렷해진 음성으로 덧붙인다. 아기 엄마는 손자야. 그저께 다행히 산모가 건강을 회복했어. 이름 모를 들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국도의 길숲에 황망이 차를 세우고 그 잔잔하면서도 화사한 풍경 속으로 물러서가며 전화를 받든 늙어 구부정하던 60을 넘은 남편의 뒷모습, 그리고 어느 날 대학에 있는 후배의 소개로 우리 약국을 찾아와 일하게 된 당시에는 30대 초반의 젊은 약사 하선자의 기름한 얼굴이 번갈아 또는 나란히 또는 겹쳐지면서 두서없이 떠올랐다. 공교롭게도 약국을 팔기 얼마 전 우리 약국에 들어와 인연이 짧은 것을 안타까워하며 나도 퍽 아꼈던 야무진 세세대 약사였다. 어디에서도 찾아질 것 같지 않던 남편의 분위기와 말의 내용과의 조화가 이 두 개의 얼굴 부분에 와서 찰깍 소리내며 맞추어진다. 어쩌다가 선명하게 줄이 맞추어지는 카메라의 초점처럼 아 그랬었구나. 그러니까 6년 전 일이었대. 나는 타인들의 만남과 헤어짐의 얘기를 나눌 때 가끔 하듯 단아하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내게 남긴 한 젊은 여자와 남편과의 관계 가능한 역사를 무연히 더듬어 본다. 역사랄 것도 없다. 곧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6년, 약국을 팔고 나서 시작되었다면 5년 남짓, 아니면 그 이하 그 기간이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점 남편의 정권 장난으로 뒤집어 쓴 빚 감당에 약국에서는 경황이 없었고 주말이면 차를 집어들고 아들네로 내려가야 했던 힘든 때를 보냈다. 난데없이 이혼인의 별건에 하며 삐걱거리던 아들 내외의 위기를 넘겨주느라 나는 약국을 일주일이나 팽개쳐두고 밤길을 달려 아들네로 내려간 적도 있었다. 그때 남편은 어디 있었던가 기억이 없다. 정권 소녀의 불이 떨어진 것은 그의 발등 위였으므로 그가 매일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올 때의 스산한 분위기만 지금도 등에 찬바람을 만들며 되살아온다. 뜬금없이 남편이 담배도 화초재배도 일제히 끊었던 것이 그 즈음이었다는 사소한 기억이 떠오른다. 그랬다. 어떻든 그 즈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아무런 감정 없이 이런 문장이 떠오른다. 슬픔도 서운함도 없이 마취에서 막 깨어난 후의 거의 개운하기까지 한 야릇한 느낌으로 시간이 흐르며 나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일들을 세상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내가 해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젊은 약사가 해줄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기이하고 억울할 것도 없다고 나는 결론 내린다. 이런 일이 10년 전에 일어났다면 그러나 사람들이 즐겨하는 가정이 인생에서 요긴하게 쓰일 때는 참으로 드물다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다. 이런저런 생각이 그리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머릿속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왕복 운동을 하는 동안 남편은 내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는 듯 시선을 떼지 않는다. 정신을 딴 데 두고 나 또한 시선은 그의 얼굴에 두고 있으니 우리는 마주 바라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누군가 유리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면 한밤중 나이 든 부부가 촛불로 분위기를 밝혀놓고 남세스러운 사랑 고백을 눈으로 하고 있는 줄 알겠다는 생각이나 떠올리고 있는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없지만 정황은 희극적이지 않은가. 나는 피식 나오는 웃음을 막을 길이 없다. 조소로 알았을까? 내 미소에서 용기를 얻었을까? 남편은 무너지듯 변명한다.
여보, 나도 힘들었어. 미안해.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는 무수한 이유들이 뒤섞인 한 표정이 남편의 얼굴에 떠올랐다 사라진다. 목적어도 보호도 필요 없는 미안함, 공허와 우울과 두려움, 이런 것들의 뒤섞임, 그 한 원인임에 틀림없는 그의 아내인 나. 그는 나보다 소멸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소멸이라기보다는 그저 모든 생명의 단순한 소멸을 무슨 말이든 해소해야겠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나는 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작은 반응에 신경 쓰느라 입을 더 꾹 다문다. 이게 뭔가 콕콕 가늘고 여린 가시 같은 것으로 찌르는 듯도 하고 간지럽기도 한 무엇. 나는 그 정체를 좀 더 분명히 보려고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불륜이나 혼외성사라고 부르는 관계들의 상식적인 장면들을 대비적으로 떠올려보려 했었다. 20년을 훌쩍 넘게 나의 잔하는 남녀 미래의 끈적한 분위기들을 남편이 내심 진저리 쳤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낡은 주택과는 다른 아담하고 밝으며 또 현대적인 한 모텔 아파트의 실내, 그 실내를 반 이상 장식하는 편안하고 거대한 침대에 엉겨있는 두 개의 알몸, 그 영상 속에서 남편의 몸은 20대처럼 젊고 단단하다. 여인의 몸 또한 만개해 있다. 비디오 테이프 상자의 표지나 성인 영화에서 한두 번 본 듯한 이런 장면들을 아무리 멀리 상상해 보아야 이미 내 몸속에서 일어난 바람개의 시작 같은 작은 흥분의 미풍을 밀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나는 상상을 포기한다. 작고 신선한 이 미풍은 조금씩 온몸을 돌아 여기저기 지금까지 깊이 잠들어 있던 단순한 기쁨의 감성들을 톡톡 건드리면서 적지 않은 회오리를 만들며 위로 솟구친다.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모든 잡단 영상들을 제압하면서 쉰 듯 막힌 듯 답답한 음색으로 발설된 한마디로 되돌아오는 이 회오리를 이번에는 흥분과 희열을 숨기지 않은 어떤 익명의 목소리로 변조된 외마디 같은 한 문장. 아기가 태어났어. 이 문장이 전소음이 되어 머릿속에서 경쾌한 드럼의 리듬으로 반복적으로 울린다.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랩과 재즈의 중간 정도 되는 리듬이 되어 온몸에 탕탕 울리자 급속도로 마모되어가는 몸 한구석 오지의 상처에서 새순이 돋는 것 같은 쾌감이 가로지른다. 마치 애를 만든 것이 나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다른 이들보다 좀 더 죽음이라는 사고에 익숙해진 사람의 관대함인가? 아니면 혹시 고통을 외면하느라 언젠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살짝 미쳐가는 건 아닐까? 그러나 내가 쫓아가는 것은 이런 생각조차 시들하게 만드는 신선하고 생생한 기쁨의 해오리다. 그걸 눌러두면 그만 재채기를 참을 때처럼 간지럼증이 돋으며 깔깔거리는 웃음으로 터져나올 것만 같다. 남편은 모호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나와 그 사이에 방어벽이라도 치듯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한다. 딸이야. 이 말은 내 마음속 바람에만 풀무지를 한 게 아닌 듯하다. 나는 중재라도 지은 듯 머리를 조아린 남편의 표정 저 밑에 어렵사리 숨어있는 작은 광채를 마침내 보고야 말았다. 숨길 수 없는 광채가 있다. 희열의 광채. 그 순간 정말 우리가 오래된 부부인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거의 동시에 그의 입과 나의 입에서 웃음소리가 튀어나왔다. 호들갑스럽지도 크지도 않은 미소에 가까운 그런 웃음소리. 그렇게라도 웃고 났더니 꼭 참고 있던 하품이나 한 듯 눈에서 물기가 배어 나왔다.
한순간 모든 긴장과 두려움에서 해방된 듯 남편은 멍청한 웃음을 애써 자제하면서 다소간 수다스러워진다. 예정보다 이런 출산이어서 미리 털어놓지 못했지만 언제건 말을 하려고 기회만 보았었노라고. 출산 후 산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을 떠날 수 없었고 겨우 안정되는 기미가 보이자마자 내가 걱정되어 뛰어왔다고. 손자와는 그저 좋은 사이였을 뿐인데 가족 없이 외로운 사람이라 가까워졌는데 어느새 이런 단계까지 오게 됐는지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손자가 정말 아이를 원해서 어쩔 수가 없었노라고. 무조건 미안하다고. 남편의 말은 끊일 듯 하면서도 끝없이 계속된다. 여보세요, 박봉식 할아버지? 남편의 구차한 설명을 분지르며 나 또한 실로 오랜만에 이름으로 불러본다. 아기 사진 있으면 좀 봐요. 태어난 지 겨우 사흘인데 그냥 해본 말이다. 막 태어난 아기가 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해 남들이 알면 기절초풍할 할아버지 아빠가 된 그를 조금은 편하게 해주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남편은 움찔 놀라며 내 안색을 살핀다. 그리고는 정말 상의 안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무슨 보물이라도 꺼내듯 거의 경건한 자세로 사진을 꺼내 내게 넘겨준다. 한 장도 아닌 대여섯 장의 폴라로이드 사진. 나는 그가 한창 사진 찍는 취미에 빠졌을 때 구입한 후 늘 자동차에 가지고 다니던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들고 아직 세상의 빛과 익숙해지도 않았을 신생아 주변을 돌고 있는 그를 본다. 이제는 더 이상 건강하지도 확고하지도 않은 그의 발걸음과 몸짓들을 막 태어난 아기의 사진은 되게 비슷한데도 사람들이 그 앞에서 예의 없이 경탄하는 것은 아마도 한 생명의 탄생이 어떤 우여곡절을 거쳤는지를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 어둡고 작은 뱃속의 집에서 작은 줄 하나에 매달려 열 달을 살아냈는데 나머지 삶에서 무엇은 못할까?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은 빨간 얼굴, 꼭 쥔 양 주먹, 쪽을 그린다는 느낌을 주는 두 다리, 그리고 앙증맞은 베네 저고리 위에 놓여 더욱 커 보이는 누구의 것인지 거의 알아볼 것도 같은 한 여인의 손. 나의 시선은 그 손의 영상에 오래 머무른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말해준다. 여인의 손이여 오래도록 강하라. 나는 사진을 가만히 탁자 위에 놓는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본다. 밤은 깊어 보이나 시간은 그다지 늦지 않다. 기껏해야 8시 반. 갑자기 하루의 피로가 몰려오는 시간이기도 하다. 나는 남편의 얼굴을 보지 않고 말한다. 내 걱정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아기에게 가봐요. 설마 고향 가까인데 무엇하면 부를 사람 없을까 봐? 여기까지 다시 내려오긴 왜 내려와요? 참. 나는 마치 당장 잠자리에 누울 사람처럼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댔고 기지개를 곁들인 과장된 하품을 길게 한다. 그는 마치 내 말을 못 들은 것처럼 부산하게 실례를 왔다 갔다 한다. 내 약상자를 집어 분량을 확인하고 냉장고를 열었다 닫고 그러더니 부엌 개수대의 수돗물을 소리나게 틀어놓고는 엉뚱하게 몇 개 있지 않은 저녁 먹은 그릇들을 오래오래 설거지한다. 그리고 내 약들을 다시 한번 들었다 놓고 내 옆에 와 가만히 서 있는 그가 유리하면 안으로 다시 되돌아온다. 미안해. 모처럼 제안한 여행이 엉망이 되었군. 그렇지? 원하면 집으로 돌아갑시다. 나는 가만히 고개를 흔들었다. 이렇게 좋은데 와서 왜? 마음 안정되면 그때나 데리러 오고 빨리 가봐요.
남편은 그다지 오래 망설이지 않았다. 정말이야? 묻듯이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내 편에서 올 무언가를 기다리듯이 한동안 그는 말없이 서 있다. 나는 그에게 미소를 지어준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투박하고 긴 그의 손을 잡아준다. 그제야 그는 고개를 숙이고 문을 나섰다. 잠시 후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나고 나는 언덕을 내려가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한밤중의 자연을 거칠게 훑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소리도 빛도 없이 다시 밤의 화면이 복원된다. 그의 차가 밝힌 풍경의 잔영이 시야에서 사라진 바로 그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 눈물 없는 건조한 고통. 뒤돌아서기 직전에 상대편의 시선에서 우연히 포착하게 되는 싸늘하게 식은 표정 같은 것. 나의 삶이 채 끝나기 전에 내 존재의 망각이 확인되는 순간에 새순처럼 적나라하게 돋아나는 고통. 그것은 구체적인 대상이나 사건을 조준하고 있지 않아 전 면적임을 나는 동감한다. 죽음의 의사색이 어려운 것은 바로 진행되는 삶 속에서 존재가 부인되는 크고 작은 징후들을 매 순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증과 고통은 같지 않다. 진통제의 유효시간이 끝나갈 때쯤 드러내기 시작하는 아픈 기관들의 호소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저항력을 보아온 편이다. 통증과는 달리 고통에는 마땅한 진통제가 없다. 구체적으로 통증의 책임을 되돌릴 마땅한 기관이 없다. 심장으로 고통을 느낀다고 말하지만 어떤 고통은 지금처럼 거의 온몸으로 다가온다. 미약하게 시작되어 정상으로 치닫고 잠시 잠잠해지다가 그 곡선은 다시 시작된다. 떠나기 전에 보여준 남편의 얼굴 표정, 차가운 촉감으로 각인된 남편의 손의 감각에 의식이 다다르면 고통의 곡선은 최고조에 달한다. 나는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나눈 마지막 미소이자 마지막 접촉이 될 것을 나는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다. 신선하고 강렬한 것은 그러므로 기쁨만이 아니다. 모든 움직임이 멈춘 소리도 빛도 없는 밤의 화면 속에서 신선하고 강렬한 고통을 맞대면하고 앉아있다. 그것이 좀 전에 나를 사로잡은 기쁨보다 덜 강렬하고 덜 신선하다고 나는 말할 수 없다. 지금까지 기쁨과 고통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관 속에 갇힌 물과 같은 감성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한쪽이 강하면 다른 한쪽이 약화되는, 한쪽을 기울이면 다른 쪽이 가득 차는 일종의 작용과 반작용의 화학작용 같은 것으로, 그런데 뒤늦게 나는 기쁨과 고통을 별개로 그렇기에 서로 상관하지 않고 동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한다. 고통과 무관하게 투명한 기쁨이 존재하며 어떤 기쁨으로도 자제되거나 삭감되지 않는 열정과 같은 고통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만약 내게 예정된 시간을 앞당겨 내가 죽는다면 나는 그것이 이 고통 때문일 것임을 안다. 아니면 고통이 그 시간을 앞당기고자 하는 죽음의 정렬을 불러일으키리라는 것을. 갑자기 전화가 울린다. 우스꽝스러운 뽕짝곡의 청승맞은 한 소절을 경망스럽게 반복하는 남편 휴대전화의 발신음. 서둘러 떠나느라 남편은 그것마저 챙기는 것을 잊었다. 그것은 어제 그제 내가 전화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열 번도 넘게 울린다. 받지 않는 전화음이 절박하게 들리는 것은 내가 정황을 알고 있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이 전화는 다시는 울리지 않을 것이다. 언덕을 내려가자마자 이 산속의 집이 그의 의식의 수평선에서 사라지자마자
남편은 곧 그가 휴대전화를 입고 온 것을 알아차릴 것이고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의 도착을 한시라도 빨리 알리기 위해 공중전화로 달려갈 것이기에 검은 화면 속에 네 대의 촛불만 오롯이 드러난다. 그 가운데 어두운 그늘처럼 버티고 있는 나의 몸, 잠시 후에 끄려고 불을 붙인 양초였는데 가느다란 양초는 이미 반 정도 타들어가고 있다. 허락도 없이 사용한 고급 양초에 대해 집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 촛불들을 끄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다. 뿐만 아니라 고통이 지금의 강도에서 자자들 마음이 없다면 나는 밤새 신뢰를 밝히기 위해 나머지 양초까지도 다 써버릴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앉아있는 이곳 이외의 다른 곳에 나의 몸을 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소파에 더욱 깊숙이 몸을 기대고 다탁 위에 발을 올려놓고 벗어놓은 외투로 몸을 덮어 밤을 보낼 준비를 한다. 고통이 잠시 저공 비행을 하는 동안 나는 눈을 감고 집주인의 방명록에 써넣을 말을 준비한다. 외람되게 당신의 집을 나의 마지막 여행을 위해 잠시 빌립니다. 마련해 두신 네 개의 양초가 배웅해 주어 나의 여행길이 따스합니다. 나는 다시 눈을 뜨지 않는다. 이미 낯설지 않은 실내에서 돋아나는 나의 외로운 조상과 유리문 위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다. 때로 고통은 몸의 통증을 잊게 할 정도다. 게다가 머지않아 고통과 통증은 하나가 되어 뒤섞이리라. 고통과 진통의 배합은 길고 날카로울 것이다. 그때쯤 되면 네 대의 양초는 다 타버려 불빛은 어느새 쓰러지고 그 자리에 작은 밀랍의 호수가 물결 무늬를 새겨놓고 굳어져 있으리라. 아침은 어제그제 그랬듯 저 밑 오솔길 옆 연못가 주위에 포르스름한 안개를 피워 올리리라. 그리고 날씨가 어제처럼 맑으면 다람쥐들이 나무들 사이에서 하늘이 그제만큼 낮은 무채색의 아침을 마련한다면 어디에선가 날아온 한 무리의 산새들이 떼를 지어 가히 장관이라 할 수 있는 공중고개를 연못 위에서 연출하리라. 그것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으로서는 말할 수가 없다.